영상에서는 애들이 막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은 저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몸이 왜 좋냐. 또 댓글이 그거죠. 약 먹으면 그렇게 된다. Yeah. 인성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용서가 되는데 사진 못 찍거나 조명 못 잡는 건 용서가 안 돼. 대퇴사두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갈른다고 할 때 이 세로줄을 대부분 레그 익스텐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 내측관근, 외측관근, 그리고 대퇴직근 이 세 가지를 나누려면 오히려 스쿼트를 더 많이 해야 돼요. 맨몸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릎이 이제 많이 구부렀다 폈다 하는데 하중에 의해서 고관절과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. 우리가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 하면은 이 세로줄보다 이 가로줄이 더 많이 나와요.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빗살문이라고 하죠.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내측관근 뭐 외측관근의 이제 분리를 위해서 앞꿈치 모양을 뭐 살짝 밖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건 있지만은 거기에 좀 더 이제 깊이감을 준다라는 거는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가 제일 좋고요. 그다음 이 가로줄의 그 강력한 그런 빗살무늬에 대한 이제 텐션을 주고 싶으면 레그 익스텐션을 더 강하게 짜주는 거죠. 이제 이런 운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줘야지만이 이제 분리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엉덩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. 요즘 같은 시대는 예전에는 이제 보디빌딩이나 이런 뭐 종목에서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커팅 상태를 보는 게 거의 복근이었지만은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뀐 게 복근보다 엉덩이를 많이 봐요. 그 컨디셔닝, 데피니션이라는 거를 힙을 많이 봐요. 그 힙에서 얼마나 정말 마른 장작처럼 빗살무늬가 나와주고 그 힙의 지방이, 사람이 이제 가장 지방이 많은 부위가 어디겠어요? 복부랑 힙이겠죠. 근데 힙의 지방층이 더 두꺼워요, 사실은. 그래서 힙의 지방을 더 많이 뺐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데피니션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컨디셔닝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복부보다는 힙으로 저 사람의 컨디셔닝이라든지 데피니션의 그 평가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, 요새는. 그래서 이제 힙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스쿼트, 레그 프레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 많이 하는 게 뭐예요? 여성분들 많이 하는 거 덩키킥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그럼 뭐 단순히 이렇게 덩키킥으로 하면 그 당시의 느낌은 좋을 수 있지만은 이 힙이 올라오게 되려면 아무래도 고중량의 스쿼트와 런지가 꼭 필요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대퇴사두부의 이제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스티킹 포인트가 뭐예요? 고착 지점이라고 해요. 자, 스쿼트를 완전히 앉았다가 여기서부터 이 스티킹 포인트, 고착 지점이라고 이 부위까지는 힙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허벅지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보통 하프 스쿼트로 하면 허벅지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풀로 앉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? 고관절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, 이렇게. 더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힙의 힘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대퇴사두의 힘을 쓴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 추각, 무릎의 각도가 많이 구부러지는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워킹 런지. 워킹 런지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습성 때문에 가슴이 앞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. 자, 워킹 런지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. 자, 앉았을 때 자, 여기까지는 대퇴사두의 힘을 안 줄 수 있지만은 자, 가슴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? 엉덩이 위에, 엉덩이 상부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죠.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. 여기가 늘어나면서 여기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. 또 그래서 엉덩이 상부 근육을 만들 때는 워킹 런지가 꼭 필수적인 요소고요. 나머지 이제 뭐 힙스러스트라든지 뭐 덩키킥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을 더 깊게 파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제일 뭐 이제 또 힙의 중앙부를 공략할 수 있는 게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.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하체 운동이 할 게 더 많아졌어요.
예전에는 이제 남성분들도 하체 운동하면서 힙 운동을 따로 안 했지만 지금은 필수적인 요소예요. 오히려 더 미적인 요소를 주면서 내 몸을 좀 더 드라이한 컨디셔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힙을 좀 더 타이트하고 강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그런 엉덩이의 나비 물결처럼 나비 모양의 그 빗살 무늬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운동이 많죠 이제. 그래서 힙 운동도 필수적으로 하되 힙 운동 종류 굉장히 많아요. 워킹 런지, 뭐 그리고 사이드 스쿼트, 뭐 그리고 힙 스러스트, 그리고 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, 하다못해 이제 원 레그 뭐 런지, 원 레그 레그 프레스, 뭐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이 힙 운동을 하체 운동 후반부에 해주는 게 좋죠.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이제 다리 힘을 다 쓰고 났을 때 그때 하시면은 더 효과적인 거예요.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가 하체 운동을 그렇게 오래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나눠서 하시면 돼요. 내가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하는데 대퇴 앞부분을 하겠다. 그리고 한 내일 모레 또 되면 대퇴 뒷부분을 해도 돼요. 그리고 그 다음 또 이틀 뒤에는 엉덩이 위주로만 해도 돼요. 엉덩이 위주,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. 스쿼트, 워킹 런지,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덩키킥이라든지 단순 관절 운동 있잖아요. 엉덩이 하나로만 쓰는 거. 뭐 엎드려서 요가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 앞에 사전에 충분히 힙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스쿼트와 런지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 있어야죠. 그런 운동 이후에 바로 이제 하게 되면 힙 운동만 따로 한다고 해도 한 30분이면 다 끝나요. 굳이 내가 시간이 없는데 오늘 다리 앞판 앞 전면부도 하고 후면부도 하고 아 힙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굳이 다 하면서 몇 시간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걸 또 쪼개서 뭐 2,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. 대부분 이제 뭐 하루 일주일에 뭐 한 부위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체를 돌려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에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부위도 돌려버리는 그런 운동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따로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된다 이거죠 이제.